오케이. 동물 이름이 많이 나왔나 봐요, 재빈이. 오케이. 그래, 크게 어렵지 않은 거 했습니다. 간단하게. It's a panda. It's a panda. 오케이. 그래서 it의 뜻은, 아,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의 뜻은 그것. 그것이고요. 어, 판다 이렇게 붙어 있고요. 어, 팬더의 뜻은 한 마리의 팬더. 팬다.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이다와 있다인데, 여기서는 이다. 그래서 무엇은 그것은 한 마리의 팬다이다 이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팬다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언제, 어디, 누구, 누구? 무엇, 어떻게, 어떤, 왜 중에서 팬다는 어떤 무엇? 여섯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고. 네.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팬다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누구? 이랬더니 판다 이랬니까? 무엇? 이러니까 판다 이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뭐 누구와 누구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이라니까요. What is it a panda? 아, what is it a panda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동시에 대답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그랬더니 It's a it's panda. a panda. Look, it's a panda.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ook, it's a goat. Look, it's a goat. 그래서 이거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at is it? What is it이 무슨 뜻이길래? 무엇이니? 무엇이니? 아니에요. 이세 뜻은 안 넣어요? 하나, 그것은 무엇이니? 오케이. 무엇? 그것은 이니 합쳐서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오케이. 동물이 뭐였더라 근데? Animal. 그러면 무슨 동물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it animal? 그래서 그것은 무슨 동물이니? What animal is it? What animal is it? 오케이. Look, it's a goat. 계속해서 Look, it's a kangaroo. 뭐라고? Look, it's a kangaroo.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What is it? 또는 What animal is it? What animal is it? It's a kangaroo. Look, it's a sheep. It's a sheep. Look, it's a sheep. 오케이. 계속해서 Look, it's a polar bear. Look, it's a polar bear. Look, it's a polar bear.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어렵지 않았죠?